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행정학과 4학년 공고학번 이장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구리시청에서 26년째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제 아내 이렇게 네 가족으로 가족이 돼 있습니다. 아들은 28살이고요. 딸은 금년에 이제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학교 학생 지원팀에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전화인가? 학생 더군다나 학생 지원팀에서 그래서 약간 의아해했습니다만 내용이 스마트엘리트라는 게 있고 거기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스마트엘리트로 나섰던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저보다는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시고 정말 스마트한 엘리트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나이도 좀 많고. 학점도 학과 성적도 아주 뭐 탑클래스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나이도 많고 약간 떨어지는 그런 편인데 왜 저한테 이런 섭외가 들어왔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학교는 이렇게 앞선 두 분처럼 젊은 분들도 많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제가 알기는 70대의 학우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공감대, 또 약간 중간에 레벨에 계신 분들한테 공감대하고 어떤 뭐 학우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섭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도 꽉 하니까 어릴 때부터 한번 제 어릴 때 성장 과정이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두분다 이북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때 이남으로 피난을 내려오셔서 두 분이 만나가셔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한국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텐데 우리 그 민족의 비극이라는 한국 전쟁 때문에 제가 세상에 존재하게 됐지만 세상에 태어난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좀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등학교도 전체 6학년 다니면서 한 3분의 1 정도는 못 갔던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가정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사를 워낙 많이 다녔습니다. 이사도 많이 다니고 어떤 경우는 뭐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20리 한 8km 한 10km를 뭐 걸어서 다니기도 하고 차비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어렵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간신히 진학을 했는데, 중학교도 4개월 다니고, 그냥 거기서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가정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이어가지고, 주간, 야간, 뭐 이런 식으로 근무하면서 쭉, 20살, 21살이 될 때까지 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누구한테 요구하거나 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도 아니었고 그냥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1살이 돼서 이제 친구들도 군대에 가고 뭐 이런 현상이, 이럴 때였는데요. 저는 이제 군대를 못 갔어요. 군대를 못간 이유가 학력 미달 때문에 못간 거죠. 그래, 그것도 군대를 안 가게 되면 요즘은 뭐, 이제 뭐, 신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군대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회의 구성으로서 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소외감 같은 게 느껴지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그 여직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 같은 이제 공원 입장이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보니까 중학교 교과서하고 뭐 참고서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서울 동대문구 희경동에 있는 상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를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바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2년 과정을 거쳐서 중학교 졸업자 검정고시에 이제 합격을 했고요. 그런다고 해도 뭐 착실하게 학교에 제대로 나간 건 아닙니다. 주간 근무하고 야간 근무하고 이렇게
순환근무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간 나면 가고 못 가면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어렵게 해서 2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검정고시라고 해도 마치고 나니까 고등학교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간 야간 근무하면서는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담판을 졌습니다. 사장님한테 저는 정말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싶으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저를 공부하겠다는 게 기특하게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이미 상당한 그 세월이 그런 숙련공이기 때문에 기술자가 놓치는 게 아까워서 그러셨는지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설동에 있는 그 검정고시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고 1년간 새벽에 다녔습니다. 새벽에 다녀서 그 다음 해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검정고시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 가고 싶은 욕심이 자연히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학교는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는 아마 야간 근무를 하고 서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진구청 앞에를 6시 무렵에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6시 경이면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국기하강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기하강식이 뭐냐면 관청이나 뭐 역, 기차역 같은 곳에서 저녁 6시가 되면 애국가가 나오고 국기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내리는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이제 예를 표하고 시간은 뭐 한 3, 4분 정도 걸리겠죠. 근데 이 3, 4분이 딱 끝나고 10초나 됐을까? 뭐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광진구청 입구에서 사람들이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모를 하면 저녁 시간만큼 확실히 내가 내 걸 확보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공부를 진짜 뭐 그 대입 학원을 다시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해서 대학교도 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무원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다행히 이제 경기도 구리시청에서 합격 통지가 돼서 합격자 이제 발표가 돼서 합격 통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발령이 또 잘 안 나요. 이게 합격은 됐는데 그게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전세를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생활전세에 들어가서 다음 해인 87년 3월 12일자입니다. 3월 12일자로 제가 이제 구리시청의 구급공무원으로 초임 발령을 받고 현재까지 이제 26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들어갔으니까 바로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6시에 그때 퇴근했던 분들은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익근무원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6시에 나왔던 거고 막상 정규 직원들은 별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던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저는. 그리고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부서가 아주 경무부서였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정말 휴가 한 번 못 갔고요. 일요일 날 거의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뭐 주 6일 근무제니까 휴일이 일요일이었는데 거의 휴가 못 갔고 아침 7시 전에 출근해가지고 매일 밤 11시 넘어서 퇴근하고 뭐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좀 더 흘러서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이제 하겠다는 걸 좀 잊어버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좋고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 만들어가고 이런 게 좋다 보니까 거기에 또 신경 쓰다 보니 세월이 자꾸 흘러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아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항상 생각이 내년에 하자 그래 내년에 하자 내년에 시작하자 이러면서 지나간 게 거의 2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50이 거의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니까 아 이제는 정말 안 하면 안 된다. 이제 안 하면 나는 이제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더 이상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사이버 대학교가 있다는 걸 그때는 이제 알았으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래도 우리 학교가 사이버 대학교 중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학교고 그만 제 연륜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제 동료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학교 선배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왜 저한테 얘기 안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선배들이 있고 그 또 하나는 우리 학교 학과가 가장 많습니다. 사이버 대학교 중에서 가장 많다 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지만 교양 과목도 또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학과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타전공에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학교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 학교를 이미 졸업한 주변 동료들 거리도 있었고요. 그렇게 선택을 해서 들어와서 오늘 현재까지 7학기를 마쳤습니다. 7학기를 마쳤는데 저는 이제 2009년에 입학, 2009년 전기로 입학을 해서 7학기 마치고 이제 8학기를 놔두고 있는데 이미 뭐 졸업학점은 다 땄습니다. 140학점, 100인데 141학점을 이제 이수했기 때문에 졸업학점은 땄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학교 들어왔으면 8학기를 마쳐서 가는 게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학과 임원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그만두고 나오면은 또 이건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8학기까지 하기로 해서 요번 그 후기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까지는 그 평균 평점이 4.16인데요. 4.16이고 전체 장학금 한번 받았고 부모 장학금 세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7학기 중에 네번 장학금을 받았는데 아주 뭐 최고 타클래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학기 4.5 올 A 플러스 받는 방법은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 너는 왜 그렇게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제가 또 4.5점 받는 방법이 있다 하니까 막 지금 귀를 쫑긋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5점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습하시고 강의 수강에 집중해서 수강하시고 복습하시고 이게 하는 겁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공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층에서 갑자기 꼭대기 층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또 다시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처럼 공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에스컬레이터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도저히 점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냐?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나는 뭐 주어진 환경이 어려워서 좀 못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우리한테는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그 직장을 가지시고 있으면서 또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혹시 전업주부라고 하셔도 그 가사를 꾸려 나가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 시간이 모자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은 스스로 약속하고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신청하신 학점수에 따라서 화요일 날 그 주차 강의가 오픈이 되니까 수요일까지는 어떤 과목을 마치고 목요일까지는 어떤 과목을 마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그 주가 끝나기 전에 자기가 신청한 과목 그 주차는 완전히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도 진행하다 보면 과제 또 내셔야죠. 토론방 개설되면 토론방 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데 그 주차 강의를 갖다 그 주에 마치지 못하면 나중에 뭉쳐서 쫓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유, 요번 학기 쉬고 다음 학기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 다음 학기에 또 시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의를 그 주차에 따박따박 맞춰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셔야 반드시 원하는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뭐 연결고리라든지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좋은 학점으로 졸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팁을 드리면 그 수강을 하시기 전에 과목 선택을 하셨을 때 수업 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 수업은 출석하고 과제, 평소 점수, 퀴즈, 기말 시험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목마다 이게 배정하는 점수라든지 어떤 거는 반영하고 안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교수님의 또 성향에 따라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수업 계획서를 확인하셔가지고 평소 점수에 교수님 궁금해요의 질문사항이라든지 토론 부분이 반영돼 있다면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론에 참여하고 교수님이 궁금해요 질문을 하려면 모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과제를 만들어서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적어도 스스로 질문 자체가 창피하지 않게 하려면 공부를 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자연히 복습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고 또 하나 이제 드릴 말씀이 학교에서 나오는 공지사항들이 있어요. 이거 가볍게 넘기시는 건 그냥 뭐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것만 보고 알았어 해야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강 신청 기간까지 반드시 기간 지키고 또 뭐 교환이라든지 이런 거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거 딱딱 지키셔서 하셔야 강의가 시작되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변적인 이유 때문에 수강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쫓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학교의 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자는 겁니다. 뭐 입학식, 졸업식, 또 개강 모임, 종강 모임, 또 뭐가 있죠? 체육대회, 또 뭐 특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식적, 비공식적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여기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시간이 없는데 그거 참여하라는 건 이율배반적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학교 학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참여하심으로 해서 내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공부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 아, 이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나도 또 내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 이것도 알게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잘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경쟁의식 같은 것도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런 모임에 참여하지를 않으시면 나 혼자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측정을 못 해요. 그런다고 해서 물론 이제 뭐 성적이라는 측정 도구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중간 과정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에 많이 열심히 참여를 하셔서 그 다른 정보도 얻어가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받고 또 하나는 정말 서울 디지털 대학교 학생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혼자 공부하면 내가 정말 대학생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시는 게 가장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제로 성적 나오는 걸 봐도 그 이런 오프라인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학우님들이 성적이 잘 나옵니다. 이건 아마 저희 정치행정학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도 아마 공통적인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학과 회장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지까지 현재 이제 7학기 학교 생활을 했고 이제 8학기 한 학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서울 디지털 대학교를 선택했고 들어와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 중간에 아마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꼭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일을 했을 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걸 하고 나서 내가 얻은 거는 뭔지, 이런 거는 뭔지,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내가 달라진 게 뭘까? 나한테 변화된 건 뭘까? 이런 생각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정말. 하고서 현재까지 왔는데요.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분명히 플러스이기 때문에 계속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좀 이렇게 전문적인 능력이 당연히 뭐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기도 하지만 정말 전문적인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 십수년 전에 그 작은 정부 뭐 굉장히 주종하고 기구 축소도 하고 공무원 인력 감축하고 뭐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때 그거는 그냥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공무원 길들이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정책으로 채택해서 뭐 추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그 행정학 공부를 하고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그리고 영국의 뭐 대처리즘을 바탕으로 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작은 정부를 굉장히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 정리가 된게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말이 꼬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신공공관리론이 도입되면서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 여러 나라에서 이 신공공관리론을 도입을 했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 가는 게 그때 당시 하나의 트렌드였던 겁니다. 그럼 이제 바꿔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앞으로 어떤 정책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가 생겼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이제 공부가 중간에 중단이 됐다든지 하면은 뭐 그때 당시 바로잡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바탕에서 나온 건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이건 중요한 건데요.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정말 우리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현직에 있으면서 공부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가령 뭐 제가 공무원입니다마는 저희 그 학우들 저희 학과 학우나 뭐타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른 뭐 시청이든 구청이든 도청이든 아니면 일반 뭐 정부 투자 이런 곳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학우들로 존재하고 계시고요. 졸업생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타학과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에 관련된 분야만 서로 연결하거나 어떤 정보를 얻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내가 뭐 집을 사겠다. 그럼 우리 부동산학과나 뭐 이런 분들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IT 분야에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 학우들한테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대학에서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로 네트워킹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되는 거에 각종 모임에, 오프라인 모임에 열심히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들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아, 이렇게 어떻게 그잘 알아서 좋은 상호 상승장을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학교만이 가진, 사이버대학교만이 가진 정말 최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 하셨다면 앞으로라도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변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나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뭐 우리 학교 교양 과목 중에서는 뭐 상담 심리에 관련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교양 과목이죠. 그런 과목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과목 뭐 사람 마음에 관한 사항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재무 리스크에 대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라든지 뭐 이런 교양 과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플러스 내 전공 과목 그걸 이수한 것만 가지고도 벌써 마음적,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아,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어떻게 내가 바꿔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그 주변에 그냥 그 친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인간관계만 가지고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선택이었고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가 된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학우님들이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꼭그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뭐 우리 좀 고사성어에 뭐 초지일관 이런 말도 있고 요즘은 뭐 한글로도 뭐 가훈 같은 것도 많이 써놓더라고요. 처음같이 처음의 마음이 왜 중요한지 다 처음의 마음을 강조하는 그런 글들이고
어떤 뭐 그런 뭐, 뭐 저, 저, 뭐라고 했죠? 하여튼 가훈이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 마음이 왜 중요하느냐? 중간에 힘들어질 때 내가 왜 그걸 처음에 시작했는지. 이거는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뭐, 심지어 무슨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가령 뭐 취미 생활로 등산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중간 과정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고. 근데 내가 왜 이걸 처음에 시작했나? 뭐 우리 정도 나이 되면 건강 많이 생각하거든요. 건강 때문에 운동하신 분들도 많은데 중간에 포기하면 되돌아가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뭔가 하자 이루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되돌아가면 원점으로 또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저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부에 관한 영어 경문 중에 하나, 노 페인스, 노 게인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직역하면은, 고통 없는 성취는 없다,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successful, 성공이 아니라,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교 과정이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바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으로 갈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스스로 자기 자신하고 약속했던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부분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만족하는 성취감이라는 거는 그 성취라는 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과정 소중한 기회 다 잡으셨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계십니다. 분명히 힘들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들지만, 이 과정 아주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마치셔가지고요. 인생에 있어서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똑같은 말이네요. 말하다 보니까.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리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제 드릴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